고음 마르면 고음 마르면 짜증나불지. 예. 우리 리타님은 고음 마른 것을 참 좋아해. 아, 그? 고음이 소르르 나오거든. 이쪽으로 한번 혼자 해보실라? 힘들어 사부님. 힘들어? 시키면 하는 거야. 사실은 시키면 하는 거죠. 그렇죠. 자. 본인은 안 하고. 난 안 배웠잖아요. 아, 안 배웠어요. 사부님은 안 배웠어요. 아, 안 배웠대요. 저도 안 배웠잖아요. 그렇구나. 그럼 하지 마세요. 제가 빠졌을 때, 그날 안 나왔을 때 배웠다니까. 아, 그랬어요. 그러지 않았어요. 언제 한번 훑어야 돼. 한번 훑어야 돼. 왜냐면은, 우리, 흥부마누라님 많으셨지, 우리 선생님 많으셨지, 저기 뭐야, 우리 정훈이 많으셨지, 파로님 많으셨지, 여기 탐빈이 많았지, 이걸 해야 된다. 한 달 빠졌을 때, 그때 이거 딱 했더라고. 안 되지. 안 되지. 우리 저기 뭐야. 한 달 내가 중간에 빠졌어. 우리 쌤 빠졌을 때 했어. 어쩌란 회장님만 배웠나 보다. 지금도 잘하는 눈치였을까요? 그럼 당장 오늘부터 조금 몇 장 전 배우고 흥사랑 배워. 네. 잠깐 저 네. 이거 했던 거라서 조금이라도 배워줘야 돼. 네. 그럼 오늘 한 세 장단이라도 네. 먼저 그래. 배워. 그렇게 이로세로 세 장단 이렇게 계속 배우면 나중에 그럼 다 배워버려. 그렇죠. 네. 워낙에 히트곡이라 나서요. 이게 고가을 했으니까. 그때 준양이는 그래요 주냐면 넌 오케이. 그때요 주냐이 넌 그때요 주냐이 넌 옥방에 홀로 앉아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디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뒤. 자, 이 부분은 왜 장단이 없을까요? 여기는 도섭창. 도섭창이라고 그 어떤 묘사 같은 것을 할 때 그냥 프리한 리듬으로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창조로 그냥 뽑아주는 것은 장단이 없습니다. 프리 리듬이야 도섭창이요. 그때요 준양이는 그때요 준양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뒤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뒤 춘향 형상 살펴보니 임방울 선생님의 창에는 이 앞에 그때의 춘향 이런 거 도서창하고 이거 춘향 영상 살펴보니 하지 않고 바로 숙대물에 들어가요. 근데 이제 우리는 좀 거기 더 붙여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. 어째서 숙대물인지.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앞에다 붙여서 갑니다. 숙대머리 귀신형용 대머리 귀신형용 제한마을 오빠찬자리요 그런지 잘 들으십니다. 옛날에 처음 숙대물 이렇게 했더냐 아자 반장선도 못 들어서 그냥 어드라고 여기저기서 참말로 근데 그냥 한 장에서 쑥쑥 빼도 이쁘게 소리가 나오네. 그때요 준양이는 그때요 준양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옥방에 홀로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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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
옷방에 홀로 앉아 옷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뒤 눈물로 살펴보니 주양형상 살펴보니 속대머리 그신경용 각이 잡혔어요. 그때여 춘향이는 그때여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옥방에 홀로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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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방에 홀로 앉아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춘향형상 살펴보니
늦게 오셔서 조금 손해를 보셨지만 어차피 다음 주에도 할 거니까 조금씩 이제 배울 거니까 자 붙여서 여기까지 하고 꾸미로다 네. 빨리 들어가도록 합시다. 네. 그때요 주 같이 그때요 주나면 오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새 다 펴보셔요, 홍타령.